반갑습니다. 복덩이에요. 오늘은 고구마 쓴 김치를 담을 거예요. 밭에 아직 고구마를 캐지 않았는데 고구마 순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아까워서 따서 까는데 오는 시간이 좀 가더라고요.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에게 고구마 쓴 김치를 담는 거를 공개합니다. 먼저 고구마 순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절여서 할수 있는 거하고 아니면 그냥 데쳐서 살짝 데쳐서 할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까서 이거를 데쳤어요. 데친 거는 이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절인 거는 이제 숙성시켜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까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잘 까지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살짝 데쳐서 이렇게 까면은 손톱에 이게 까마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생으로 까면은 이게 잘 까지지도 않고 손톱에 이게 까맣게 물이 드는데 이거는 이렇게 물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찹쌀풀을 쓸 거거든요. 네, 찹쌀가루인데 무조건 저는 어른 스푼으로 두 스푼이거든요. 그래서 두 스푼을 이미 여기다 쟀어요. 재가지고 여기다가 붓게. 항상 요 공기로, 밥 공기거든요. 밥 공기로 계량을 해요. 그래서 이 고구마 순은 풀을 되직하게 써야 돼요. 약간. 그래서 물을 이렇게 약간 한 공기 안 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공기 해도 되는데 한 공기 걸쭉하게. 그래서 이렇게 풀을 쓰는 동안에 그 마트에 보면은 찹쌀가루 팔아요. 그거를 넣고서 이제 김치에 담을 때마다 이렇게 덜어서 쓰시면 요긴하게 쓸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됐어. 약간 되직하게. 됐습니다. 네,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료는요. 들어갈 재료는 제가 이제 이거 설명도 하지만 이거 제가 그 영상 밑에다가 아래다가 정확하게 잘 써놓게요. 그럼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써. 이거는 반개 청양고추 네 개예요. 파는 두 뿌리, 양파는 한 개, 큰 거로. 이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까 이풀 써놓은 거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간을 한시 반 정도 들어가요. 한 공기 들어가고 따지면은 고구마 순이 이거 한 움큼 정도 되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한 건데 이제 액젓을 넣기에 붕어, 살구, 매실 이렇게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그거 액기스거든요. 이제 진하고 맛있어요. 근데 김치를 담으면 시원하고 달달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김치가. 이거 액젓을 설탕 대신에 뭐 조미료 대신에 이거 하나만 넣으면 땡이에요, 저희는. 그리고 저기에 맞춰서 고춧가루는 한 공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늘 다진 거두 스푼, 어른 스푼으로 두 스푼, 생강 한 티스푼, 한 티스푼이에요. 생강 이거 넣어줘요.
이렇게 저어줘. 그 아까 찹쌀 모든 간은 여러분의 입맛에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간이 이제 다 이제 익겠거든요. 이거를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사과를 갈아서 양파를 갈아서 마늘을 같이 갈아서 혼합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먹는데 저는 이게 아삭한 식감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따로 놓고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 사과예요. 사과도 이렇게 큼직하게 썰었어요. 사과도 한 개입니다. 요거 한 개. 이거를 부어서 이제 버무려 볼게요. 이 고구마 줄기가 수분 덩어리잖아요.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가지고 다이어트엔 최고라더라고요. 여기다가 깨 좀 넣고 통깨는 좀 넉넉히 넣어주는 편이거든요. 우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와. 됐어 이제. 여기다가 잣두. 잣두 뿌려주고 다시 한번 깨도 조금.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고구마순 장에도 파니까 이렇게 해서 과일도 큼직큼직하게 쓸고 청양고추도 이렇게 쓸어놓고 이렇게 한번 버무려 보세요. 쉽죠?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하나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머위를 또 심었는데 머위가 너무 싱싱하고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머위를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기다리세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제가 두건 만든 거거든요. 두 건도 올려놨어요. 만든 거. 네. 그것도 이제 두건도 만든 것도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앞치마 만들고 두건 만들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